없어? 네네. 바지는 직접 사신 거야? 아, 이거 어떤 거야? 야, 네가 원하는 거 다 했어. 네가 맨날 물어봤잖아. 엔진줄이 뭔지 하냐고. 근데 엔진 들어가면? 아, 엔진은 들어갈려면 멀었고 일단은 조립 먼저 다 해놓은 부족들이 오는데 오래 걸려서. 저기 지금 후타경이 칠하고 있는 임팔라 엔진이고요. 이번에 도색하면서 이제 엔진도 싹 리빌드 새로 했고, 원래 사용한 거는 이제 블록 원래 샀고 이제 새로 오버홀해서 도색 새로 했고, 배기 매니폴드도 새로 도색했고, 지금 이 케이스는 이제 미국에서 오고 있어요. 지금 캐브는 이제 7000cc용 대용량 캐브인데, 지금 이 차가 지금 5700cc인데 대용량으로 사용하게끔 커스텀해서 올려놨고, 그리고 지금 보이진 않는데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제일 중요한 하이캠, 퍼포먼스 하이캠이라 그래가지고 고마력 대응 70마력 올라가는 하이캠이 들어갔어요. 그래서 지금은 아마 한 거의 400마력대? 지금 여기 들어간 하이캠은 90년대 말에 단종된 하이캠이에요. 근데 그거는 이제 미국에 있던 부속을 30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새 제품을 힘들게 공수를 해서 현재 장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. 어떻게 정하시나요? 미국 현지에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. 그래서 부탁을 하죠. 나 이거 필요한데 구해줄 수 있어? 찾아줄 수 있어?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이제 그때서야 주문을 하죠. 그래서 부속 구하는 거는 시간이 걸릴 뿐이지 없진 않아. 다 구할 수 있어. 30년 동안이 나왔었는데 제품이 완전 한다. 완전 멀쩡하지. 왜냐면 그냥 대기 중에 노출되는 게 아니라 비닐팩으로 다 포장돼 있고 구리스까지 다 발려져 있어. 녹나지 말라고. 그런 식으로 보관이 다 잘 돼 있으니까 문제 없었지. 가격은? 30년 전 가격은 $600, 우리나라 돈으로 한 70만원. 근데 지금은 희소성이 있어가지고 200만원 비싸게 줬지. 이렇게 하는데 가격이 총 어느 정도 드는지? 사실 엔진에만 2000만원 넘게 써서 부속비만. 뭐 공임은 뭐 우리 차니까 뭐 안 들어간 건 당연하고, 아마 손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면 거기에 공임 포함해서 한 2천 후반 정도 되겠죠? 기름이 없어서 꺼지게 되면 엔진에는 무리가 없지. 없어요. 요즘 차들은 무리가 있는데 옛날 차들 캐브 방식 애들은 기름이 없어 그냥 꺼져. 얘 이름도 있어. 루이스 불빠따야. 근데 이거 존나 시끄러워. 오디오가 들어갈란 거 모르겠네. 돌려줄게. 선풍기는 수사가 그지 같지만 이거라도 수수 아니 안 느껴? 존나 더워. 바퀴보다 더 더워. 여기가 선풍기를 좀 약하게 틀면 안 돼? 안 돼. 이 금박이 다 날라가. 존나 얇잖아. 다 날라가 버렸어. 여름은 진짜 힘드네. 해 빠져. 겨울보다 날씬해진 것 같지 않냐? 저절로 다이어트 같더라고. 머리에 밴드는 빵빵 땀 흘려가지고 여기 동글동글 있지? 땀이야. 아... 땀 떨어지면 안 돼. 땀이 어쨌든 유분이잖아. 기름기가 있다고. 떨어지면 안 돼. 근데 어차피 마무리 이제 클리어 코트 올리기 전에 싹 다 제거해. 제거 안 하고 클리어 올리면 왁스기라고 해가지고 여기 이상한 게 생겨. 작업을 할 때 치수 같은 거 안 재고 그냥 하시는 거예요? 치수 다 재. 그래도 뭔가 장인이시면 왼쪽 오른쪽 이게 대칭으로 하잖아 작업을. 큼직큼직한 것들은 다 자루 재. 특히 막 이렇게 큰 거 있잖아. 큰 덩어리. 큰 덩어리가 한번 삑 나가면 다 틀어져. 그래서 꼬리에서 안 맞아. 다양해. 점점 나비 오빠지. 점점 이렇게 공신처럼 다 뛰어야 돼. 맨날 점점 내 눈깔 입고 깝치다가 작업하던 거 다시 다 뜯고 새로 하고 혼자 막 쌍욕하고 혼자 막 정신병 생기는 거야. 원래 혼잣말이 없었는데 이제 이 작업하면서 혼잣말이 많아 있어. 무슨 말이야? 아유 이 도... 정신아 아유 맞아야 돼. 뭐 하나 삐고 날 때마다 삐고 내 잘못으로 그런 거니까 놓고 탓할 수가 없잖아. 이 작업이 망할 때도 있을 거 아니야. 잘 안 될 때 그때 존나 술 마셔. 혼자 술 마셔. 혼자 죽으려고 앉아야 돼. 지금이야 이제 나름 이제 베테랑이 됐으니까 틀리고 이런 것도 좀 적은데 옛날에는 으이씨 맨날 틀려가지고
예? 뭐 해달라고 재현이 들어오게 하겠지만은 안 내보낼 생각이야. 내가 정말 원하는 음악하는 애 아니면 뭐 내보내고 싶은 마음이 없어. 뭐 한번 차 빌려줄 때 뭐 200, 300씩 받고 빌려주는 건 맞는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, 힙합하는 뮤지션이라면 아 얘 진짜 멋있어 라고 생각하는 애가 있다면 아 공짜로 빌려주지. 무슨 돈이. 어 공짜지 공짜. 주비트레인 형 나 안 지 20년 됐나? 20년 넘었어. 내가 고등학교 때니까. 주비 형 어릴 때 되게 좋아했어. 어떻게 만나시게 됐어? 뭐 팀 만나 놀다 만났지. 힙합클럽 이런데서? 어 맞아 힙합클럽. 요즘이야 뭐 다 없어졌지만 옛날에 블루몬키스라고 있었고 MB 있었고 그때가 진짜 재밌었지. 아 한국 클럽 역사 다 알지. 나 지금 이제 나이 들고 얘도 어릴 때 다 놀아가지고 굉장히 처박혀서 이러고 있는 것 뿐이지. 어, 어릴 때 존나 유명했지. 잘 노는 걸로 유명해. 나 멋있었어. 뭐 시간 좀 어릴 때 좀 깝쳤던 거지 그냥. 홍대랑 강남바닥에서 유명했지 동시에. 서울 탁 하면 모래 사람. 너무 맞고 장난 아니야. 나는 꽤 유명했지. 요즘 싸이월드가 없어졌지만. 그러다가 이제 유학을 갔는데 유학을 딱 갔다 오니까 다 변한 거야. 26대 가가지고 31살 때 갔던 거 같아. 한국 와서 고생 많이 했지. 더 고생. 우울증 걸리고. 홍대에서 한창 유명하실 때 어떤 차 타셨나요? 나? 네. 소복이었지. 그때 차 안 타지 당연히. 맨날 술 처먹는 게 무슨 차야. 그때 차 탔으면 나 지금 없지. 진작에 뒤졌지. 이게 실제 금이 좀 섞인 거죠? 응. 바가지에서 버리시. 다 막 주워 모아도 새끼 손톱도 안 나와. 아 그래? 어. 이게 한 뭉치인데 이렇게. 6만원? 그렇게 싼 건 아닌 것 같은데. 싼 건 아니지만 실제 금값 이런 건 또 아니지. 밖에 350Z가 와 있는데 작업이 또 들어가는 건가요? 그럼 분노해질 줄 도쿄 드리프트 때문에 연두색 하나 나오잖아. 그거 똑같이 만들어요. 그때도 도쿄 드리프트 뭐 하나 만들었잖아. 닛산 몰로. 그거랑 같은 차지인데. 되게 재방문 하시는 고객들이 많으신가 봐요. 한번 해줬던 애들은 계속 오더라. 딴 데 가도 안 되니까 그걸 또 갖고 오고 그런 거지. 그럼 나만 좋지 뭐. 그럼 저 이제 가보겠습니다. 잘 가. 임팔라는 하시나요? 특별히 딱 팔아야겠다는 생각은 없는데? 난 얘를 평균 가치로 따지면 3억 정도 거거든? 근데 막상 누가 3억을 들고 와도 안 팔 것 같아. 내 보물 뺏어가는 느낌이야. 5억 주시면? 얘는 처음부터 내 거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지. 넌 그분을 위한 거였어, 이 새끼야.